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플랫폼주입니다. 플랫폼주 하면은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크게 상반기에 또 상승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업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데일리 TV에서 계속 이제 카카오, 네이버 방금 전에 이제 그 추천 종목으로도 꼽아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인터넷주, 우리가 플랫폼주라고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 뭐 쭉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이 터지면서 언택트가 대세가 됐고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껑충 뛰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환경이 뭐 굉장히 우호적인데 일단 뭐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언택트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5인 이상 금지는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인터넷주 이런 플랫폼주 사업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손을 안 댄 사업이 없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뭐 네이버는 사실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 그리고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SNS 메신저를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익 뭐 이제 영업 이런 것 더해서 이제 음악이라든가 웹툰 뭐 캐릭터 같은 이제 콘텐츠로도 이제 확장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모빌리티라든가 뭐 쇼핑,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런 게 다 이제 언택트 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인터넷주가 사실은 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조금 뭐 투자 심리에 타격을 입은 부분이 있었던 게 국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조금 약해진 면이 있었거든요.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 보니까 10년 만기가 1.658 정도 아마 6.58% 정도였는데 이게 전날보다는 6.4bp 정도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7% 넘어서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조금 내려온 건데 사실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절제적인 수치로는 높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0.5%까지 갔다가 이만큼 올라오는 과정에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불안감이 커졌던 건데 뭐 이게 연말까지 대략 2%나 2.5% 수준으로 만만하게 오른다고 하면 사실은 성장주에 대한 가치 훼손은 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높습니다. 네. 국채 수익률의 흐름 이 정도 안정을 보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그렇죠. 반영한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플랫폼주 정말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확장세를 펼쳤습니다. 네. 정말 올해 1분기 실적도 어떨지 저는 삼성전자 못지않게 중요하게 뭐가 네. 제일 좋았나 얼마나 크게 네. 성장했나 좀 볼 생각인데요. 최근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나스닥에 네. 상장하면서부터 쿠팡은 나스닥 아니고 이제 뉴욕증권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에 네. 상장한 이유군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 사업 분야 중에서도 이커머스 부분의 가치가 이제 쿠팡 상장을 인해서 이제 다시 평가되는 분위기였는데 네네. 뭐 쿠팡이 지난달 11일에 뉴욕증시에 상장을 했잖아요. 이제 공모가부터 $35로 기존의 예상치보다 높게 책정이 됐고 뭐 그 $35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기업 가치가 약 600억 달러, 하나로 보면 68조 원 정도였는데 사실 이 이커머스 업체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PER, 주가 시익 비율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만 이커머스 업체는 주가 매출액 비율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서 이제 PSR로 보는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쿠팡의 EPSR이 한 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쿠팡 상장 당시에 미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4.2배였고 이베이가 3.5배, 그리고 뭐 중국의 京东닷컴이 1.2배였으니까 쿠팡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은 건데요. 뭐 그래서 상장 첫날 한 49달러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고 상장 셋째 날에는 $50까지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는 좀 이제 등락을 겹치면서 어제 종가를 보니까 $46대 정도더라고요. 네네. 여튼 뭐 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쿠팡과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커머스 부분의 매출액이 작년에 1조 원 수준이었고요. 카카오 커머스는 대략 한 5,4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쿠팡의 매출액이 13조 3천억 원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작긴 한데 쿠팡이 워낙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았으니까 뭐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쿠팡의 밸류에이션 기준을 카카오나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네이버 커머스는 대략 한 13조 원 정도,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는 한 7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사실 물류 부분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쿠팡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이제 쿠팡보다는 좀 우위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 많이 하기도 하고 요새 이제 뭔가 자영업자들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 이제 네이버 스토어 에서 물건 팔기 시작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 이제 선물하기 기능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 요럴 때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뭐 잇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또 쿠팡에 대해서 차기 아마존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목표 주가 $62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플랫폼주의 이런 확장세, 아마존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서 소상공인들이 반독점법 적용하자라면서 아마존 규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플랫폼주, 국내 이슈 관련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오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급등의 이유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카카오 계열사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는 국내 대기업 중 2위로 두 번째로 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비중 순위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즘은 또 카카오 페이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OTT 시장에 뛰어들면서 콘텐츠를 선점하느라 분주하기 때문인데요. 콘텐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콘텐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웹툰, 콘텐츠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웹툰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네이버가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이죠. 와패드를 전격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도 가만히 있지가 않겠죠. 카카오 엔터를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 인수를 4천억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레딧이 웹소설을 카카오페이지 웹툰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다시 영상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두 카카오페이지 웹툰과 웹소설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전략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이미 이태원 클래스나 스위트홈 같은 웹툰이 드라마화돼서 성공한 사례가 여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를 앞으로도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카카오페이지 관계사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황제, 외동딸 등 대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콘텐츠 사업이 확장될수록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지 IPO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과 북미에서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카카오페이지와 지분 관계에 놓여 있는 대원미디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주가가 한 달 만에 두 배가 올랐는데요. 이 종목의 웹툰, 웹소설 수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올해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용감 합체 아머드 사우루스입니다. 이미 티저 영상을 공개한 지난달 말에 그날 주가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28%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제 나온 이슈입니다. 카카오 재팬의 만화 앱 피코마가 세계 빅게임 어플 중에서는 매출 증가율 3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카카오 재팬과 대원 미디어의 자회사 스토리작이 지난 2월 카카오 재팬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카카오 엔터 관련주 만나보셨습니다. 네, 플랫폼주 가운데 김나은 캐스터 이 웹툰, IP, 콘텐츠에 관심을 주력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제 장대 양봉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을 했는데 어제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어제 카카오 오른 거는 그 전날 미국 빅테크 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는데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 주가 더
많이 올랐던 거는 약간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이제 최근에 뉴욕증시 상장을 위해서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데들랑 미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나무의 미국 증시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는데 카카오가 두나무의 지분을 어제 제가 이제 기말 사업 보고서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7.67%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도 상당한 지분법 평가 이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그 캐서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미국 웹소설 플랫폼이죠. 레딧이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도 좀 들리면서 네. 이런 것도 뭐 일단 컨텐츠 쪽에 이 경쟁력 확보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익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나무 상장은 2023년 네, 뭐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미팅 단계니까 당장 이렇게 막 가셔야 된다기보다 쿠팡도 상당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준비를 해왔었던 아. 거거든요. 가서 이제 뭐 이런 뭐 주관사 선정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연내 내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뭐 후년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가상화폐 열풍이 좀 지속이 되는다는 전제 조건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나무 상장 모멘텀 어쩌면 상장 임박했 하는 시기보다 지금이 좀 더 그렇죠. 예, 강한 시기가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어제 또 나온 내용이 이제 카카오 커머스가 지금 뭐 계열사 중에서 최고 효자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커머스의 성장세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카카오의 전망 좀 해볼까요? 카카오 지금 매출액 1분기 매출액 컨센서스가 대략 한 1236억 원 정도 작년 1분기에 868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42%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이제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추정치 보니까 156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작년 동기가 88억 원 정도였으니까 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톡이나 뭐 톡보드 광고 매출도 물론이지만 이제 1분기에 사실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런 스페셜 데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선물하기 기능이 엄청 이제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카카오톡이 친구들 중에서 생일인 친구들을 띄워주고 그러면 이제 선물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선물하기 통한 매출이 굉장히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좀 있고요. 카카오티 블루택시, 이거 우리 카카오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블루택시 택시 대수가 좀 증가하면서 이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좀 전분기 대비로 많이 늘어났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냐 네이버냐 우리 또 유튜브 채팅창에는 네이버가 또 웹툰은 최강자 아닙니까?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뭐 네이버가 지금 덜 올랐습니다. 뭐 이런 PR도 네이버가 지금 현재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측면도 또 사실이긴 하고요. 카카오가 좀 더 높게 PR을 받는 이유도 또 있을 겁니다. 액면 분할 이슈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단 액면 분할은 지난달 29일에 주총해서 액면가 500원이 주식을 100원으로 분할한 안이 승인이 됐고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 후에 15일에 액면가 100원이 신종 상장이 되는데요. 12일 이제 월요일이니까 거래 정지 전 금요일과 9일에 카카오 주식을 한 주를 사면 결제 기간 T+1 지나서 15일에 이제 5주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사실 액면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하면 다만 주가가 좀 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접근하기에 좀 편해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 매수세가 붙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네이버도 사실 액면 분할 했었고 뭐 삼성전자 네. 이런 곳도 액면 분할 했었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 상당 기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이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도 아마 액면 분할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과거 통계치를 보면 경험치를 보면 그러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적감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카카오에 대한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아까 뭐 이제 지금 채팅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카카오가 어제 이제 8% 넘게 오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카카오 목표 주가 보면 뭐 59만 원에서 한 66만 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액면 분할 이슈 외에도 뭐 연내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두 업체들 모두 이제 IPO 시장에서 뭐 최대로 꼽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거기 지금 카카오페이 지분 한 56% 정도 갖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한 32% 가량 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내년엔 또 카카오엔터, 뭐 카카오 재팬 이런 데도 이제 상장 대기 중이라서
이 효자인 자회사들 더블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기업들 투자 많이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좋은 계열사들이 있을 때 IPO를 하면서 또 재평가를 받는 부분들 눈에 띄는데요. 그런 점에서 연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 예정돼 있는 카카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이슈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